네. 네. 아, 우리 박병창 부장님. 아, 네. 여름 학기 드디어 이제 강의가 시작이 됐죠. 다 녹화 다 하셨습니까? 아직 조금 남으신 것 같아요. 하고 있어요. 네. 근데 몇 시간이죠? 네. 총 25시간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아, 이래, 25시간. 네. 아니 뭐 인사는 좀 나누시고 어떻게 좀 궁금해 가지고. 아, 마음이 급하셨군요. 네. 네. 궁금해. 교보증권 박병창 부장님 어서 오십시오. 예,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우리 박병창 부장님의 여름 학기 강좌가 이제 시작이 되고 아마 다른 어떤 뭐 기초 강의나 이런 것과는 또 다른 어떤 그 매매 그 현장에서의 기술들 이런 게 이제 좀 더 주가 되겠군요. 그냥 실전 매매 실전 사용할 매매. 수 있는 뭐 네. 기초 분석만 하는 것은 아니고요. 네. 여러분 제일 궁금한 게 이런 거지 않습니까? 타겟 프라이스 어떻게 정하는 거야? 뭐, 아.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시황 뭘 보면 돼? 뭐 이런 거 잠깐 하고 그 다음에 가장 우리가 궁금해하는 게 지금 이 종목 사야 돼? 뭐 아니면 보유해야 돼? 팔아야 돼? 뭘 보고 거. 내가 결정해야 되느냐? 예, 예. 뭐 이런 네. 부분들에 대해서 담았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우리 박병창 기자, 박병창 네. 부장님. 아직도 녹화 중이시라니까 잘 좀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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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부탁드립니다. 개인 투자자분들이 가장 답답해하신 부분일 수 있으니까. 네. 자, 그러면 우리 박병창 부장님과 함께 어제 미국장 간단하게 좀 정리하고요. 우리 장도 한번 살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제 네. 미국장은 어떻게 끝났습니까? 미국시장 어제 혼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혼조가 많네요. 0.49% 네. 올랐고요. 다우가 0.36% 하락을 했고 S&P가 0.08% 하락을 했는데 예. 사실 나스닥이 상승한 것은 한 종목이 바이오 섹터의 한 몇 개 종목이 상승을 해서 상승을 한 것이고 전반적으로는 바이오젠 예, 같은 예, 거 혼조다. 바이오젠 예,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60% 올랐던 예, 이렇게 어제 종가 38% 정도 끝났고요. 네, 장중에 아, 80% 올랐다가 다시 밀렸습니다. 전반적으로 10일날 발표 CPI 때문에 지금 관망하고 있는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시장 예상은 4.7% 예상을 좀 하고 있고 예상과 어떤 차이가 있을지 정말 좀 모두 다 좀 관심 있어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가운데 G7 재무장관에서 글로벌 최저세율 15% 이것이 다국적 기업에 피해가 있을 것이다라는 내용도 시장에 전반적으로 좀 악재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좀 이따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빵주들은 혼조였습니다. 페이스북이 1.89% 상승, 애플 0.01% 상승, 예. 아마존 0.26% 하락, 넷플릭스 0.02% 하락,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0.33% 다 0.몇% 이렇게 움직이고 있죠. 네, 이럴 수밖에 없는 게 전반적으로 시장이 신고지수를 향해서 가고 있고 또는 신고지수를 내고 있고 그렇지만은 시장의 빵주라든지 우리 시장의 반도체라든지 뭐 이런 주식들이 급격하게 오르고 이런 부분이 좀 아니고 주변에 있는 소위 민주라든지 우리 시장에서도 그동안의 시장에서 좀 소외됐던 종목들이 지금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라서 우리가 체감적으로는 그렇게 크게 느끼지 못하고 그리고 지금 테이퍼링 얘기가 거론이 계속 되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 관망 분위기가 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와중에도 시장을 움직이는 그런 지표들의 큰 움직임도 없습니다. 지금 달러 인덱스가 지금 89.98이에요. 90포인트 레벨에서 저수지 네. 왔다 갔다 하고 있고요. 원화는 1110원, 위안화는 6.39 위안으로 달러 대비 전반적으로 큰 움직임이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도 1.569%거든요. 1.6% 올라섰다가 내려왔다, 올라섰다가 내려왔다 계속 이제 그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0.7% 하락을 했고요. 나스닥 바이오테크놀로지 인덱스가 3.62%, 정말 오랜만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 제가 이 방송 여기서 8월 정도 했죠. 그때 네, 그 처음이에요. 이후에 나스닥이 이렇게 3% 이상은 거의 한두 번뿐이 없었던 것 같아요. 나스닥 중에 바이오. 예, 네, 바이오. 네. 나스닥 바이오가요. 어제 큰 폭으로 상승을 좀 했습니다. 이유를 말씀을 드리면 미국 FDA에서 바이오젠에서 개발한 알츠하이머 치료제 치료 물질 이름은 아두카누맵입니다. 아두카누맵. 그 상품명은 아두햄입니다. 이것을 아두카두맘 얘기하시는 거죠? 예, 예, 예. 이것을 아두카두만. 예. 네. 밖에 영어로 제가 써놓고 하나하나 천천히 좀 읽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치료제로 사용 승인이 됐는데 이거 논란은 좀 있습니다. 네. 실제로 이게 효과가 있냐 없냐라는 이런 것도 있는데 중요한 점은 뭐냐면 알츠하이머 치료제가 승인이 난 게 18년 만에 처음이라고 합니다. 18년 네. 만에 처음. 이제 그만큼
그 전 세계에 알츠하이머 치료, 알츠하이머 앓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 치료제 파이프라인을 갖고 있으면서 신약 개발하는 회사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회사들이 중간에 실패하고 많이 네. 그랬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18년 만에 처음 나왔다라는 얘기는 그만큼 어려웠다는 얘기죠. 근데 이것이 실제로 효과에 대해서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 18년 만에 사용승인, 치료제로 사용승인이 됐다는 것은 굉장히 큰 영향을 좀 주는 것이고요. 알츠하이머라는 게 그냥 뭐 치매라고 보면 되는 거죠? 네, 예, 예, 그렇습니다. 치매. 예. 네. 그래서 장중에 80% 부분까지 올랐다가 종가 38%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와 관련된 종목들이 일제히 상승을 했고요. 이것은 우리 시장에도 좀 영향을 좀 줄 것 같은데 우리 시장에 지금 가장 안 좋은 쪽이 지금 바이오 쪽이거든요. 그렇죠. 여기 관련된 종목들이 직접적으로 영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글로벌 기업들이 이렇게 오랫동안 이 연구개발을 하는데 어려웠던 것이 우리나라에서 뭐 신약개발이 딱 나온다 이런 부분까지는 오버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런데 여기에 관련된 기업들이 이제 테마로 엮여있기 때문에 우리 시장에 네. 영향을 좀 줄 수 있을 것이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어제 그 비자의 목표 주가 상향 보고서가 나왔는데요. 이것은 네. 향후 이제 컨택트 효과를 바라보면서 그 여행 이런 부분들을 따지면서 비자의 목표 주가 상향했던 뉴스가 하나가 있었고요. 그리고 여전히 그 AMC 센터나 게임스탑 이런 게 급등을 하고 있는데 AMC 센터가 14%, 게임스탑이 12%, 블랙베리가 14%, 네. 림 지수들이 강세를 보이는 특징을 보여서 그러다 보니까 러셀 2000 지수가 전부 다 약세인데 네. 플러스 1.42%로 상승했습니다. 그런 게 다 러셀에 들어가 있으니까. 예, 전반적으로 뭐 소형주들이 중소형주들 중에서 개인들이 좋아하는 종목들이 네. 움직이는 그런 시장의 모습을 그렇군요.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코멘트도 조금 있다가 잠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시장을 보면은 미국 시장인 경우에는 지금 지난주에 비농업 취업자 수가 55만 9천 명으로 시장이 우호적인 것이 됐기 때문에 지난주 금요일에 급등을 했고요. 네. 그리고 나서 지금 S&P500이나 다우 같은 경우에는 신고지수 근처에 있죠. 나스닥도 지금 상승을 좀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 말에 있을 CPI 발표 때문에 시장이 다시 관망 분위기로 들어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는 우리 시장과 미국 시장 전체적으로 봤을 때 목요일, 금요일이 주요 지표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기 예. 때문에 주 초에는 좀 상승 쪽으로 바라보더라도 주 후반 들어가면서 관망 분위기가 훨씬 더 짙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 잠깐 말씀을 드리면 뭐 종가 지수로 역사적 신고 지수라고 하는데 서두에 말씀드린 바 같이 체감이 그렇게 강한 그런 부분은 좀 아닙니다. 네. 근데 우리 시장이 이렇게 강했던 것은 외국인들이 선물 옵션 동시 만기를 앞두고 선물 시장에서 매수를 좀 해주면서 지난주에 끌어올렸고요. 지금 어제 같은 경우에도 오전에 외국인들이 선물을 매도하면서 시장이 다시 하락했다가 오후장 들어오면서 다시 매수하면서 그러면서 시장을 다시 끌어올리는 이제 그런 특징을 좀 보였다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 중에서 좀 부가 설명을 좀 드릴 것들 몇 가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G7 재무장관 회의에서 글로벌 법인 세율 최저 세율을 15%로 한다는 걸 부연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네. 말씀 좀 드리면요. 지금은 본사 기준으로 법인세를 부과하지 않습니까? 이제 매출이 발생하는 곳으로 법인세를 조정한다라는 논의가 있었고요. 향후에 G20이나 OECD 회원국과 합의해야 되기 때문에 아직 뭐 바로 되는 그런 부분은 좀 아닙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부분이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요. 미국 바이든 정부에서 21%에서 28%로 법인세 인상한다는 얘기가 계속 있었잖아요. 네. 요걸 포기하고 요걸 포기하고 글로벌 법인세를 최저 세율을 15%로 한다라는 얘기예요. 요게 하는 가지가 있고요. 이거 왜 그러냐면은 지금 4조 달러에 달하는 지금 부양책을 지금 사용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런 부분들하고 네. 그리고 이제 증세 부분하고 지금 맞물리면서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기존의 21%는 유지하되 그러면서 미국은 이번 합의를 통해서 유럽에서 지금 미국 기업에 부과하려고 하는 디지털세 있잖아요. 요걸 반대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하고 두 개를 상쇄하면서 지금 이제 정책을 펴나가는 것을 보여주고 그러니까 있습니다. 법인세 21%는 예. 미국은 유지를 하고 예, 예. 예, 대신 미국 예. 기업들이 유럽에서 받으려고 했었던 세금들은 예. 유럽이 예. 디지털세를 없애자. 그거는 이제 안 하는 걸로. 예, 이렇게 지금 얘기를 왜 그렇게 얘기를 하냐면 네. 지금 글로벌 기업들이 지금 글로벌 법인세를 15%로 인상을 해서 거기에 부담이 되고 있는데 여기 네. 디지털세까지 부과하면 안 되지 않냐 이런 논리를 지금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다국적 기업들이 전반적으로
피해인 건 맞지만 좀 수긍하는 분위기로 지금 언론 플레이는 되고 있는 것 같고요. 물론 네. 언론 플레이지만 그래서 지금 다국적 기업들은 마진율 10%까지는 법인세 15% 내고요. 초과분에 대해서는 20%를 내는데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발생한 그 지역에서 그냥 해라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해서 지금 이제 합의를 보려고 지금 준비를 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네네. 이 내용을 쭉 한번 읽어보면요. 전반적으로 일방적으로 예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있었던 것처럼 일방적으로 어떤 한쪽으로 가는 것보다는 그 사이사이에서 조율을 여러 가지를 지금 해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다음에 G20 정상회의 때 되면은 어느 정도 좀 세부 조율이 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고 거기에 부가적으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아마존 같은 데 있잖아요. 네. 아마존은 영업이 옵티마이징이 10%도 안 되잖아요. 네. 얘네는 돈 번 거 가지고 다 재투자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여기는 세금을 어떻게 모일 거냐는 거예요. 왜냐하면 10% 이상에 대해서 이렇게 초과분에 대해서 15% 내고 마진율 10% 이상에 대해서 20%를 매기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얘네들은 어떻게 매기겠냐 이런 거예요. 피해갈 수 있지 않겠냐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내용이 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약간은 이것이 그래서 이 개별 기업이나 섹터에 영향을 주지 않고 있는 이유는 아직 이게 확정되는 분위기가 아니고 이게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세부 조율이 지금 필요한 상황이다. 이 정도의 뉴스가 아, 그 영업 이익률로 하는군요. 예,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절대 금액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원래? 그러면 어찌 생각해 보면은 저는 뭐 그쪽 전문가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그럼 기업들이 재투자가 더 많아지는 거 아닌가? 더 좋아지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도 좀 해볼 수 있는 국가 차원에서는 그렇게 예. 하면 이제 사람들도 많이 뽑을 거고. 예. 아무래도 더 도움이 될 거다. 전체 경기의 측면에서 보면 예. 그런 기대도 좀 해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뭐 뉴스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이제 테이퍼링 얘기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아까 그 뉴스 3에 말씀 주시기를 옐런 장관의 금리 상승 미국 경제에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런 코멘트가 좀 나왔습니다. 지난 10년간 우리 저금리에 제로 금리에 계속 있었는데 이제 좀 정상화돼야 되지 않겠냐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아까 코멘트 주신 것처럼 그리고 이제 후반에 더 전문가분이 나오시겠지만 기본적으로 4조 달러 규모의 경기 부양책을 해야 되는데 자, 이것 때문에 인플레이 야기한 것은 아니다라는 그 입장에서 얘기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저도 그런 생각이 그렇죠. 많이 들어요.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고 있는데 근데 저는 여기에 플러스 제 의견 하나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전에 한번 제가 오늘 자료는 가져오지도 못했지만은 그 우리 글로벌 경기 성장률을 보면은 사실은 장기적으로 하향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옛날처럼 고성장을 하지 못해요. 당연하죠. 옛날에 생각을 해보면 우리나라를 생각을 해보면 우리나라도 옛날에 뭐 현대차 막 부흥하고 포항제철 나오고 막 이랬을 때 두 자리 숫자 엄청나게 성장을 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런 성장이 앞으로 있겠냐라는 거죠. 미국도 일본도 중국도 그래서 미국에서 일본으로 갔고 일본에서 한국 갔고 한국에서 중국 갔고 중국에서 이제 베트남 갔고 인도도 갔고 이제 남은 곳은 가만히 아무리 생각해봐도 문외한이 제가 생각해도 아프리카부터 없을 것 같아요. 고성장은. 그렇게 따져봤을 때 이게 지금 팬데믹 때문에 고성장이 일어나는 것이지 네. 이렇게 고성장이 일어날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분은 이렇게 뭐 아침에 잠깐 얘기할 부분이 아닌가 하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성장이 고성장 팬데믹이 끝나고 나서 끝난다는 표현이 좀 잘못된 표현일지 모르지만 어느 정도 우리가 해소되는 과정 속에서 고성장이 성장률이 떨어지는 과정 속에서 물가가 올라와 버리면 이거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이런 부분들 때문에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거고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합니다. 네. 이 와중에 CNBC에서는 지금 연말에 테이퍼를 실시하지 않겠냐. CNBC에서 발표한 내용들을 좀 플로우를 보면 이렇습니다. 다음 주에 FOMC 회의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논의가 시작이 돼서 네. 늦여름이나 초가을쯤에 발표를 해서 연말에 하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 얘기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좀 뭐 가능한 얘기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제스럴 미팅이 8월에 있습니다. 네. 그리고 FOMC 회의가 9월과 11월에 있어요. 그렇게 따져보면 요 날짜를 일정에 맞춰서 요런 얘기를 좀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테이퍼링을 빨리 한다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요 수순대로 좀 가지 않을까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그런데 연준 파월 의장은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연준 파월 의장은 이거보다 더 늦게 할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연준 파월 의장대로 갈 건지 의견대로 갈 건지 아니면 월가에서 생각하는 이런 스토리를 갈 건지 간에 하반기에는 점차로 테이퍼링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다. 이제 나올 것이다라는 걸 우리가 수긍하고 시작을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와중에 또 이런 뉴스가 지난주에 있었죠.
연준에서 회사채 매입 중지하고 회사채 ETF 연대 매각과 발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그 뉴스 추가적으로 좀 말씀 좀 드리면요. 팬데믹으로 인해서 회사채 발행 시장 그리고 유통 시장에서 직접 매입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뉴스를 보니까 우리가 몰랐던 게 있었더라고요. 제가 몰랐던 건지 모르지만 2020년 8월 말 이후에 집행 실적이 하나도 없었답니다. 즉 발행 시장에서 했지, 집행이 말로만. 하나도 없었고요. 말로만. 예, 유통 시장에서만 좀 집행이 있었는데 그 일부 매입한 회사채하고 ETF 부분, 요 부분만 연내까지, 올해 말까지 매각을 하겠다는 건데, 여기 상위 10개 회사채 관련된 ETF 규모는 약 90억 달러 정도 되고요. 회사채 달러는 약 50억 달러 돼서 140억 달러 정도예요. 네. 근데 요거 때문에 지난주에 걱정을 많이 했는데, 그걸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참고로 연준이 매월 지금 국채와 MBS 채권을 얼마큼 사주죠? 1200억 달러 사주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걸 다 합쳐서 140억 달러를 연말까지 이거를 회수하겠다는 거니까 이 시장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다 라고 보는 거예요. 금액 자체가 워낙 작다는 거군요. 예, 예, 그렇죠. 예. 다만 강력한 유동성 회수는 아닌데 연준은 시장에 선언적 시그널을 자꾸 주는 것이다. 시장에서 자꾸 이거 너무 오버하지 마라. 우리는 이런 이제 경로로 계속 갈 것이다. 라는 이제 시그널을 옐런 장관이 자꾸 이제 립서비스 이렇게 계속 하는 것처럼 네. 이제 그런 것들을 자꾸 주는 것이 아니냐는 정도로 네. 우리가 받아들이는 게 어떤가. 뭐 이런 뉴스들이 좀 있었고요. 그래. 예. 그리고 또 하나는 빔 주식이 계속 지금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AMC 뭐 이런데요. 예, 예. 거기에 네. 관련돼서 재밌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지금 SEC에서도 이대로 두면 이제 우리가 감시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좀 하고 있는데 올해 AMC는 2600% 올랐다고 합니다. 네. 게임스탑은 1400% 올랐다고 하는데 네. 그러면 엄청나게 급등을 했고 이 부분은 향후 월가에서 바라보는 상황은 이게 민주식이 급등하는 건 전형적인 거품 또는 상투의 증거가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근데 이제 이거는 그냥 이제 그들이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건 이제 제가 재밌다고 표현을 하나 드린 건 뭐냐면 지난주 서학개미의 거래의 플로우가 자료가 나왔는데요. 전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지난주? 예, 지난주에 서학개미의 거래대금 순위가 나왔는데요. 뭐 산 거예요? 1위가 AMC 엔터테인먼트입니다. 9억 7천만 달러. 1위가 AMC 엔터테인먼트고요. 2위가 테슬라고요. 4위가 게임스탑. 5위가 애플입니다. 네. 순매수 상위도 불러드리면요. 1위가 에어비앤비, 2위가 애플, 3위가 AMC 엔터테인먼트, 4위가 로블록스, 5위가 아마존. 그래서 어떤 생각이 많이 드냐면은 우리 서학개미 어마어마하구나. 야, 이게 지금 AS 엔터테인먼트 이렇게 급등하고 이런 부분들이 정말 우리나라 사람들이 엄청나게 들어가서 거래를 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그냥 웃으면서 재밌다고 제가 표현을 드렸는데요. 이거 재밌다고 제가 표현을 드렸는데 다시 이거를 해석을 해보면 좀 이렇게 좀 받아들여집니다. 한편에는 이 자금들이 어떤 자금일까 생각을 해보면 코인에 있었던 비트코인에 있었던 자금일 가능성도 상당히 좀 있어 보인다 생각이 들고요. 워낙 변동성을 추종하니까 주식시장으로 좀 들어왔대요. 예, 그분들이 워낙 변동성을 추종하니까 예, 그런 생각도 많이 들고요. 그리고 일부 단기 거래, 초단기 거래하는 자금들은 시장에 언제나 존재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네. 네. 그런 자금들이 이런 거래를 하고 있는데 제가 여기서 이것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라는 이제 뭐 좋다 나쁘다라고 말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어떤 생각이 좀 드냐면 우리나라의 그 뭐 소위 2030 세대의 굉장히 빠른 단기 거래를 하시는 분들이 소액으로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네. 이런 분들이 상당히 많이 여기 들어가 있을 것 같아요. 추정컨대 많이 들어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 미국의 증권거래위원회에서도 지금 규제를 하려고 지금 이제 주시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하기 때문에 내가 상투만 안 잡으면 돼 이런 생각 항상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물론 이게 많이 올라서 대부분 좀 수익이 어쩌면 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좀 조심할 필요가 있지 않나.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하고 예의주시하고 있는 부분이다. 그런 부분들이 좀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고참의 걱정입니다. 아, 박고참으로 이제. 네. 아니, 뭐 꼭 뭐 이걸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런 걸 떠나서 그런 생각이 좀 든다 말씀을 네. 드리겠고요. 하나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월을 좀 조심스러워 어제 저녁에 좀 말씀드렸는데 다시 한번 이제 미국 시장을 제가 해외 시장 설명을 아침에 드리니까 설명을 잠깐 드리면요. 6월 시장을 좀 조심스럽게 좀 봅니다. 미국 시장 이렇게 보는 이유는요. 일단 참고로 과거의 데이터를 하나 말씀을 드리면 지난 50년간 S&P 지수 상승 비율로 봤을 때
50년 동안에는 S&P 지수가 6월에 상승 비율은 52%였고 상승률은 0.12%였고요. 네. 지난 20년간으로 봤을 때 상승 비율은 40%였고 그리고 하락률은 0.7%였어요. 이 얘기는 6월은 전반적으로 다른 월에 비해서 좀 좋지 않았다라는 것이고요. 그런 와중에 이번 6월은 시장에서 좀 조심을 하는 이유는 이번 6월 중순부터 미국의 연방정부의 24개 주에서 추가 실업보조금 조기 종료한다고 발표를 하고 있거든요. 네. 이게 조기 종료가 되면 자발적 비취업자들 이런 취업 그분들이 이제 취업을 이제 하지 않겠냐라고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에 4월에 고용보고서 이번에 5월에 고용보고서 나왔는데 실제로는 6월에 고용보고서와 7월에 고용보고서가 진짜다. 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장은 6월에 고용보고서는 7월 초에 나오잖아요. 그러면 전반적으로 6월 달에는 약 7월 초에 나올 고용보고서에 대한 걱정을 하기 시작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CNBC나 옐런 장관이 계속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네. FOMC 회의 다음 주를 걱정하기보다는 오히려 그 다음에 있을 FOMC 회의나 아니면 잭슨홀 미팅이나 아니면 고용보고서 이것을 걱정을 하면서 시장이 좀 중립적으로 움직이지 않을까 그래서 네. 관망분위기가 좀 짙은 상황으로 되지 않을까라는 우리 시각을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우리 박병창 부장님의 책 지금도 굉장히 서점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돈을 부른 매매 기술이지 않습니까? 네. 예. 정부도 그래서 책을 내기로 했습니다. 뭐로? 그 매를 부르는 매매 기술로 우리 주린이들 잘못된 선택 같은 거 하지 않도록 잘못된 어떤 선택들 이런 거 미리 막아주는 책 예, 제가 또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자, 기대하겠습니다. 우리, 네? 기대하겠습니다. 네. 세트로 이렇게 두 권 같이 나갈 거니까 나중에 이제 섭섭해하지 마시고요. 알겠습니다. 자, 우리 박병창 부장님. 오늘 고생 많으셨고 예. 강의 잘 부탁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자, 이제 오건영 부부장 만나러 가겠습니다. 매달 월급처럼 따박따박 배당을 받는 ETF 그리고 1년 사이에 10배가 오른 테슬라 미국 시장에 상장을 준비하는 쿠팡까지 소식은 많이 들리지만 미국 주식 투자를 시작하기에 아직은 어색하신가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방황하는 20대부터 본업에서도 투자에서도 성과를 내고 싶은 30대, 노후를 준비하는 40대, 50대까지 미국 주식의 세계에 입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3프로TV가 준비했습니다. 3프로TV 주식대학 봄학기 미국 주식에 미치다 장우석과 이학령의 미국 주식 완전 정복 미국 시장의 제도, 특징, 세금부터 기업의 가치 분석, 포트폴리오, 유망 종목까지 장우석 본부장, 이항영 대표와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3프로TV가 미주미 미국 주식 완전 정보 클래스와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강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